EV가 그 스펙을 통해서 계속 지금 상장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EV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게 좋을까 나쁠까? 이런 것에서 좀 심층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왜 그럴까?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 EV 물결이었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상장을 많이 했죠. 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뭐 회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그런데도 또 나오는 거죠.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예. 어떻게 EV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프로테아라는 회사도 좀 버스 메이커로 좀뭐 어디서 언급을 누가 했던 것 같은데 나왔다는 거지. 저걸 사라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에브거라고 charging station 네, 컴퍼니입니다. 입이고. 네. 그 다음에 좀 이제 그 스펙 회사는 블랭크 체크 회사는 CL II라는 클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마 저게 완성이 머저가 완성이 아마 6월 21일쯤 될것 네. 같고. 이 이비고 같은 거는 보면은 사실 지금 이렇게 스펙으로 또 비슷하게 상장한 회사가 있어요. 차지포인트라고. 지금 거의 비즈니스 모델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차를 충전해주는 충전 네트워크. 충전 네트워크인데, 충전 네트워크가 오늘 사실은 그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 오늘 거의 뭐20% 올랐거든요. 아직 지금 너무나 전국시대 그러냐 너무나 많은 이 관련 비즈니스가 많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어떤 거는 어떤 데더 훨씬 더 많은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EV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일부는 망할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회사들이 특히 charging station은 굉장히 지금 비즈니스 모델 인프라스트럭처 자체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거죠. 아예 인프라스트럭처가 바뀔 수가 바뀔 있어요. 수가 그러니까 예를 있다.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 비디오 스트리밍 한 중에 제일 큰 회사가 누구였어요? 비디오 스트리밍이요?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누구 때문에 망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블록버스터라고. 그렇죠. 예삐삐 감사합니다. 예삐삐님 너무 감사합니다. 블록버스터라고 미국에 비디오 테이블을 해서 빌려주는 비즈니스가 있었는데 넷플릭스가 어떤 비즈니스를 했냐면 DVD를 구워가지고 이틀 만에 속달로만 배달을 해서 그때 이제 그렇죠.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거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그렇게 이제 왔는데 charging station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charging 하는 배터리 자체가 바뀔 수가 있고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시면 안 된다. 배터리 자체 성능이 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거 SSD, 솔리드 스테이트 전고체 에. 배터리가 있으면 나오면 EV고 같은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힘들어진 거죠. 그 레인지 자체가 엄청 길어지는 거죠. 자동차가 그러니까 충전을 좀덜 해도 되니까 충전소가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도 될수 주유소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너무나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특히 주린이 분들은 조금 조심하게 투자하자. 투자하더라도 조금만 해놔라.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이거는 좀 가지고 있어도 되겠다.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하는데 뭐 왕창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트럭 XOS라는 회사가 이제 또 스펙을 통해서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3.3 billion dollar valuation. 자기네들이 주장한 밸류에이션이에요. 우리가 주장한 게 아니라 릴리움, 저먼 베이스 회사인데 좀 가능성이 있긴 할것 같아요. 이유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루시드라고 이 프리먼에 있었던 회사인데 옮겨졌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포츠카, 이 스포츠카입니다. 루시드가 루시드라는 회사. 아마 그 처칠 그 스펙이랑 아마 합병이 그래서 올라갈 거죠. 아마 하시면 안 돼. 확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확정적으로 그 결정은 됐습니다. 결정이 됐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정말 너무 종목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정말 그 미국 형이 말씀하신 대로 잘 보고 골라서 해야 된다. 이게 뭐 입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뭐 차징 어떤 그런 이제 네트워크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골라서 계속 갈수 있는 거를 좀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상장이 되더라도 항상 등락폭이 30% 40%씩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이유는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여기 다음 슬라이드가 예. 그 아까 저기 릴리움 말씀하신 예.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예. 좀 해주신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네. 버리클리 랜딩 테이크오프는 할 때, 테이크오프 할 때는 가장 전기 소모량이 많은데, 일단은 상승을 해서 어느 고도 이상이 되면은, 저렇게 비행기처럼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 사용량이 5분의 1로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그랬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크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드론 식으로 하게 되면 배터리 사용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이제 수직 수직 갔다가 네. 앞으로 전진하는데도 그거를 동력을 네네. 드론 형식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가게 되면은 거기에 멀리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그 자꾸 배터리는 저 누가 뭐 발음이 시원차다 그러는데 무시하겠습니다. 한국식으로 하니까 한마디니까 뭐 원래는 배터리죠. 네. 배터리인데 배터리로 그럴게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배터리는 사용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 근데 7인승인데 네. 저렇게 동력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저는 크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다 나와 있어요. 레인지가 나와 있죠. 속도는 175마일이니까 한 거의 한 300마일, 300km 정도. 네네네. 일반 헬리콥터 정도 돼요. 헬리콥터처럼 빨리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10,000 feet이니까 한 300 메타 정도로 이제 상승을 해서 그 고도를 유지해서 날아가는 거죠. 레인지가 중요한데 155마일입니다. 이건 이제 시티 시리 투 어반 투 어반이거든요. 사노세에서 네. 샌프란시스코 네. 이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네. 지금 현재 나오는 일반 택시보다 7인승이면 아마 1인당 부담해야 될 그 코스트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되기 때문에 실용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네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투자를 또 텐센트 홀딩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뭐 누가 투자했던 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독일 회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근데 이제 문제는 한번 저 프로토타입이 불이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마 네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거는 좀 조심해서 좀 해야 돼서 그 문제를 완전히 개선을 해서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재미있는 게 텐센트 홀딩스가 예. 예, 투자를 했네요. 중국계 이제 회사인데. 네. 조금. 저는 네. 아시잖아요. 중국을 조금 싫어하십니다. 아, 예.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자산 운용을 해야 되는데 신뢰를 할 수 없으면 그건 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자산 운용을 잘한다라도 저를 신뢰하는 하지 못하면은 받지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네, 네. 다른 사람을 내가 니그 신뢰 안 하면 방송 같이 하겠어요? 네. 신뢰는 모든 게 저는 신뢰 중국은 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래도 그나마도 불구하고 독일계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기술의 완성도는 좀 높다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EV 네. 업체들이 왜 스펙을 통해서 상장하느냐 이거 되게 정말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어디 다른 데서 잘 찾아보실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유기 형님께서 많이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한번 어떻게 설명해 주신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스펙으로 상장하느냐 왜일까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역대급 일이었습니다. 저 스펙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내가 투자 대상 업체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이 무조건 다 좋으냐 전기 자동차 업체가 왜 스펙을 선호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펙을 통해서 상장할 경우 기업 공개를 해서 상장시킬 에 비해서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 SEC 그죠? SEC에서 허락하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SEC를 하게 되면 야 지금 현재 인컴 스테이트먼트이 어떻게 되냐 너 밸런스를 내봐라 거기를 기준으로 펀더먼트를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설정합니다. 네, 네, 네. 기업 가치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없다. 많이 못 받겠죠. 못 받죠. 네. 근데 돈은 많이 전기차 차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 공장 줘야 되죠. 배터리 만들어야 되죠. 아니면 어떤 협력해야죠. 때로는 M&A 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 돈이 네. 많이 들어가는 네. 엄청나게 빌리언스 달러가 들어가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펙이 아니고 IPO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기술만 가지고는. 네네. 그래서 상장을 스펙을 통해서 하는.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리고 나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애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성우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0,000 네, 왔어요. 1,000원. 네. 하락하지 않는 미래의 가치의 현재 가치와 제가 DCF analysis는 주로 벤처 캐피탈이 많이 쓰는 맞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시는 거예요? 아, 제가 이거는 예. 찾아봤어요. 뭔지 찾아 예.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잘은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네. 그렇죠. DCF analysis는 미래의 가치를 현재와 가치를 하는 거거든요. 네, 미래 가치는 네. 이럴 것이다. 네. 다시 해서 간단히 설명하면은 미래에 시장 점유율을 몇 프로, 15%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가 15% 정도의 시장을 보면은 그 시장의 전체적인 마켓은 이만큼 1트리언 달러인데 그 중에 15%니까 150빌리언 달러가 될 것이다. 그거를 현재와 가치를 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가치를 매기는 거죠. 그 가치 매겨서 상장하는 상장가가 형성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 상장가는 무슨 가격가? 시장에서 보는 것과 아닐까? 기존 우리 IPO에서 볼 때는 아니라는 얘기죠. 네네네. 버블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버블이. 그죠? 그래서 DCF analysis는 약간의 버블이 또는 많은 버블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을 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업 측량을 하는 방법이 주당 가격이 아니다. 이게 이 방법이 테슬라의 방법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캐티 우드 여러분들 일부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캐티 우드 저희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전체적인 시장이 아닌데 그것처럼 얘기하니까 좀 과하게 말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가 이 뭐에서 어떤 회사가 15%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환산해 기업 현재화해 보니까 이런 건 될 것이다 이런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현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가가 미래에 대한 가치를 현재화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가 없어지거나 적어지면은 지금 현재 볼라틸리티 커진다 안 커진다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30% 40% 때로는 60%씩 빠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VR Art님 예, 감사합니다. $20,000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등락폭이 30, 40%가 되면은 위험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위험한 여러분들이 예서 내가 10만 불 있는데 1억이 있는데 그중에 3천만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6천만 원 투자했는데 3천 불이 날아가잖아요. 견딜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못 견디고 팔고 나온다면 그러니까 그렇죠. 돈을 잃는 네. 거거든. 그게 스펙주의에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려가 되는 거야. 왜 더 자기 어렵게 돈 버는 거를 왜 스펙을 사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 50%씩 떨어지면은 팔아칠 거면서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지. 네, 네, 네. 스펙을 살려면 견뎌라는 얘기예요. 3년이고 4년이고. 견뎌라. 예. 네. 스펙을 살 것 같으면 정말 확신이 있는 예. 종목을 그렇죠. 골라라. 그 가격이 30%씩 떨어져도 견딜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게 정말로 가정이잖아요. 이게 네.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을 해 가지고 아 내년 네. 올해가 2021년이니까 2022년에는 이만큼 벌 거야. 2023년에는 이만큼 벌 거야. 이걸 예. 가정을 해 가지고 그걸 예.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그걸 가격을 매기는 거다 보니까 가정이 틀려 버리면은 엄청나게 이게 차이가 많이 확률이 훨씬 네. 높죠. 네. 예. 예. 판이 많이 바뀔 겁니다. 특히 이쪽은 스펙. 그래서 스펙이란 말을 딱 들었을 때는 현재 가치를 출 수 있는 모든 어떤 근거 자료가 일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미래의 가치가 미래 마켓 쉐어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썸션을 그렇죠. 디시스죠. 네네네. 디시스예요. 모든 PhD 디시스입니다. 네. 석사학위 다 디시스예요. 네네네. 그렇게 될 것이라는 원인과 결과 놓고 쓰는 거거든요. 아닐 수가 있잖아요. 아닐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클 경우는 스펙에 대한 볼라틸리티, 변동성은 무제막지하게 클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뉴 프로젝션에 하고 액츄얼 레버뉴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니콜라 같은 경우는 차량 목업, 목업이라고 하죠. 목업. 가짜 이렇게 가짜 예, 모형 하고, 모형. 예. 네. 그죠. 모형으로 이제 상장시킬 수 있던 이유가 스펙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성 님. 미남이시네요. 아주 운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밀키스 또 딱 예. 저기 사진도 정말 밀키스 주윤발 그 광고 사진이네요. 아, 그래요? 네. 아, 저 누가 나와 있나? 그 사랑해요 밀키스. 아, 사랑해요 밀키스. 오케이. 유경님도 한번 해주셨잖아요, 이거. 아, 사랑해요 밀키스. 오케이. 그래서 네. 그다음 두 번째, 네. 캐피탈 인텐 그러니까 돈이 무지막지하게 큰 자산이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가 많습니다. 그런 게 들어.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자체가 막대한 초기 투자자금이 필요하고. 투자자의 지분율을 또 지켜줘야 되잖아. 초기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딜루션이라는 게 한말로 뭐예요? 그게 이제 희석, 희석. 예. 네. 그러니까 워터 다운 된다고. 네. 그러니까 초기 투자자가 지분이 점점 확 줄는다고. 그거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딜루션은 적은 스펙을 성공하는 거야. 스펙을 가게 되면 초기 투자자 자산에 대한 딜루션이 적거든. 혹시 창업자들이나 파이프가 들어간다. 네. 찾아보자. PI PE나 네. 기존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죠. 기존 투자자들보다. 이래서 내가 벤처 캐피탈인데 투자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스타트업이 나왔어. 처음에 20%가 20% 창업자 창업자가 네. 아니 창업자가 네. 80%고 20%잖아. 네. 근데 두 번째 시리즈 B, C다 하면은 창업자 80%가 20% 줄어요. 그렇죠. 네. 딜루션 때문에. 네네네. 근데 그거를 적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저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스펙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것이다? 그 회사 창업자나 투자자들. 투자자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 하고 싶다? 여러분들을 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스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특정한 주식가 이상이 돼야지 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쳐내야 된다고. 실질적으로 자산을 통해서 돈을 받은 거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돼. 지속적으로 많이. 그래야 되거든. 근데 항상 네. 미래 가치가 그렇지 않잖아.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컴패리브. 나는 스펙 갔는데, 다른 EV는 돈을 벌었어. 뭐, 100 밀리언도 나와. 그러면 올라갈 때, 상장을 들 때, 이 사람은 IPO로 나오고, 얘네는 나는 스펙을 갔는데, 어떨까? 그러면 밸런시 상으로 펀더멘탈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럼 상장되는데 10불 받고 얘네들은 60불로 올라가는 거야. 스펙은 60불로 올라가서 돈을 끌었는데 얘네들은 7불, 8불밖에 안 쳐주는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프레셔인 거지. 나는 얘네들 뭐 스펙 나간 것보다 훨씬 더 기술도 뛰어나고 공부도 많이 했고 R&D도 많이 했고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는데 IPO로 나가게 되면은 스펙 나가는 다른 아무것도 없는 뭐 목업만 가지고 나간 애들보다 기업 가치를 덜 받잖아. 네. 그러니까 계속 스펙을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 스펙이 커지다 보면 펍. 그렇죠. 약간 들을까? 정말 그 쭉정이 네. 같은 애들도 끼어 들어올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왕창 터질 날이 올 거라 말이지 잘못하게 되면. 아 그래서 저는 네. 직상장 하는 회사들이 좀 좋더라고요. 예. 직상장 하는 뭐 그 최근에 로블록스도 직상장을 했었고 예. 그 뭐 예를 들면 스포티파이. 이런 회사들이 직상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스펙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스펙은 저 스펙 주식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희님 너무 감사드려요. 예, $20,000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되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할 수는 있대. 어느 업체든지 또는 어느 투자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너무나 망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투자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항상 똑같잖아요. 제가 하신 말씀을 조심해서 투자해야 된다. 네. 될 수 있으면 잃지 말고 조금씩 따더라도 올라가자. 그다음은 그런 얘기예요. 사실 그다음은 그 미국 형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포트폴리오거든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제 스펙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스펙은 고위험 상품이니까 내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일부를 가지고 가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로 관리를 하면은 좋다. 그러니까 스펙만 왕창 7, 8개 들고 있으면은
기본적인 자세가 50% 60% 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누구를 원망하겠어? 그러지 말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렇죠. 스펙은 농부 개미니 저게 정답이야. 스펙은 없어도 되는 소액으로 잃어버려도 돼. 잊어버려. 나는 이 돈 필요 없어. 100만원은 1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야, 나는 그거 없어도 돼. 놔두는 거야. 그냥 몇 년이고. 그러다 보면 잘 운이 좋으면은 100배, 200배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네. 100배, 200배 될 것이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 거기다 스펙에다 몇 개를 두둑 사놓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네. 그런 말씀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옥석 가리기를 하고 싶은데 네.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정보가 좀 부족하다. 예. 그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지금 더밀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밀크.com을 통해서 기사를 많이 좀 그 공급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 한국에 잘 찾아보기 어려운 정보 같은 거를 많이 저희가 찾아서 정리를 해서 그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네. 이제 손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더밀크에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데는 뭐냐면 스펙은 기본적으로 정보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펙은 블랭크 체크거든요. 블랭크 체크 컴퍼니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트랙 레코드가 전혀 없어요. 네. 그냥 가지고 있는 기술. 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꿀팁 말씀드릴게요. 꿀팁. 패턴, US 패턴 오피스를 가세요. 특허. 예. 미국 특허청. 페이턴트 아닙니다. 페이턴트 아니라 패턴트. 페이턴트. 유창근님 네. 감사합니다. $20,000. 네. 아, 금방 저희는 부자가 되겠네요. 여러분도 빨리 부자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정말 꿀팁. 미국 특허청에 네. 가면은 어떤 회사들은 그 특허 넘버를 때리면은 나오면은 네네. 그걸 분석해서 시장 가치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열 개 모든 회사들은 웬만한 회사들은 스펙을 가더라도 특허가 있습니다. 그 특허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회사에 보면 딱 특허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특히 뭐 스펙 같은 이렇게 예, 정보가 많이 없는 회사들인데 예. 기술 회사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특허에 예. 보면은 그거를 전문적으로 분석해 주는 또 서비스가 또 미군 잘 발달돼 있어요. 네네. 그러면 특허 조회 같은 거는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나요? 그냥 조회는 네. US 패턴 오피스에 가면 다 돼 있죠. 특허 넘버만 있으면. 네네네. 네, 혹시 또 궁금해하시는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 저 내 네. 아는 후배. 돈 좀 많이 벌었죠. 예. 특허를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특히 스펙 주는. 네네. 꿀팁. 네. 이런 거는, 그렇죠.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면은, 왜를 알면은, 얘네들이 이 비에 왜 이렇게 달라붙나. 그렇게 되면 이 과열 현상이 있구나. 저거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 되겠구나. 함부로 다 투자해서는 안 되겠구나. 네. 뭐가 옥이고 뭐가 석이냐 다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걸 중에 잘 하셔야 되고 틈이 나면은 저희가 스펙 중에서도 우리는 이런 걸 보였어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 한 번씩 이렇게 스펙 중에서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예. 요거는 좀 주목할 만한 스펙이다 하면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서 예. 기사로 공급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